자, 반갑습니다. 우리 두산 NWT 보증신 모든 주주님들 전 대표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18시 57분을 막 지나고 있네요. 제가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요, 금감원에서 한번 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 살펴보고 이번 합병이 무산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살펴드리면서 결국 우리한테는 이게 호재로 작용이 될 겁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기사 살펴볼 거고, 남의 NWT 타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지막에는 실시간 대응적인 부분과 그리고 두산 NWT의 재료 업데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려 볼게요. 영상 출발 전에 우리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바로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사의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두산 합병 신고서 다시 내라. 금감원 정정 명령 내려왔는데, 자,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을 두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평가가 나와서 금융감독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죠. 금감원이 두산의 증권 신고서에는 중요 사항이 제대로 기재가 안 됐다라면서 퇴자를 놓았습니다. 밑에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증권 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표시가 없는 경우,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이유들을 보면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만한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이번에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신규 상장보다는 정정 요청이 도모인데, 정정 요청이 도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요청을 시행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합병이 사실 두산 그룹 입장에서는 이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각각, 즉 두산 밥캣과 그다음에 NWT 주주님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불합리한 조건이거든요. 비율도 보세요. 우리 교환 비율도 1대 0.63입니다. 밥캣 한 주당 로보틱스 0.63주. 근데 사실은 밥캣의 기업 가치가 매출액만요, 매년 1조가 넘거든요. 근데 로보틱스는 오히려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비율이 로보틱스가 더 커요. 이게 첫 번째로 우선 말이 안 됐습니다. 두산 그룹의 지분적인 부분, 다음에 두산 그룹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투자자분들을 어떻게 보면 옭아매는 거죠. 이런 것을 불만이 많다는 거를 이제 금감원이 알고 나서 이렇게 정정 요청을 띄운 겁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호재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 당연히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기대를 할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지선, 그다음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이 저항선을 보면서 따라가면 좋습니다. 우선 지지선은 19,200원 정도, 저항선은 21,100원 정도요. 이렇게 보고 제가 긋는 이두개 선은 반드시 장 마감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여기다가 거래 대금까지 같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붙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돌파되거나 이탈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 대금이 붙어줘야만 그 다음 날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래 대금을 확인하면서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이죠. 5월 27일 이날이 1조 4천억, 그다음에 6월 19일 4,600억, 그다음에 7월 8일 3,500억, 6,000억.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평균치를 내면은 5,0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져 주면서 21,100원을 장 마감에 돌파시켜 주면, 아, 다음에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는 NWT 분할적인 매도를 준비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일단 주총회가 9월 25일 날 열리고 포괄적 주식 교환이 11월 5일이었는데, 이 일정 자체가 전부 다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OBILITY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이제 반대 의사를 표한한데, 그 표한 총 금액이 6천억이 넘어가면 합병 자체를 다시 논의하면서 우리는 취소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NOBILITY 주주님 입장에서는 합병 취소가 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당연하죠. 원래는, 자, 구조를 보세요.
원래는 두산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 밑에 에너빌리티, 다음에 로보틱스 이렇게 있었고요. 에너빌리티 밑에 바켓이 있었어요. 로보틱스 밑에는 없었죠. 근데 이번에 바켓을 로보틱스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 옮겨가는 과정 속에 신설 법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법인과 로보틱스를 합친 다음에 다시 바켓을 일로 땡기는 거죠. 에너빌리티, 물론 바켓의 현금을 직접 쓰지 않아서 옮겨가도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합병하는 이유는 전부 다 이 모든 이득을 로보틱스만 취할 수 있게, 즉 에너빌리티와 바켓은 소외되는 정책이에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로보틱스는 유리하지만 나머지 에너빌리티와 바켓한테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쭉 밀리고 있는 거고, 최근에 거래량도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일단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두산그룹이 금감원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냐에 따라서 합병이 밀릴 수 있고요. 극단적으로 가면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합병이 좀 취소가 됐으면 하는데, 과연 어떤 일정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향을 지켜보면서 저는 에너빌리티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기사를 보드리면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드는데, 어렵다 그러면 심플하게 하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두산 바켓과 로보틱스의 합병은 금감원이 지금 제재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당연히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불리한 비율로 주식을 받고 대응해야 돼요. 이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포함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금감원에서 깨닫고, 그러면 너네 서류 다 제출해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한테 이번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주가 당연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주가를 보면서 에너빌리티 항상 우리는 어떻게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 주식은 운에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중한 투자금이에요. 그렇다면 완벽한 대응을 하셔야 하며 욕심을 절대 부리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내가 혼자 대응하기 힘들다, 아니면은 이제 에너빌티를 좀 더 내가 수익을 챙기고 싶은데 어떻게 챙겨야 할지 모르겠다, 실시간으로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제가 만들어둔 이 소통방에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녹화하기 전에 이렇게 기사를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안에 올려놨죠. 올려놨고, 저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차트를 이제 매일매일 타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타점대로 잘 따라오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하지만 실시간 재료가 업데이트 되면 항상 제가 텔레그램 안에 미리미리 올려드리기 때문에 잘만 따라오시면 에너빌리티 당연히 우리가 수익으로 마감하실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하시면서 내일부터라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입장 방법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입장 비용은 없어요.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인데요. 010-4861-8714 제 개인 번호로 입장 두 글자만 남겨주신 다음에 영상 밑에 요 링크 있죠? 요 링크는 더보기 누르시면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나서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수락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저녁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고, 차트는 제가 매일 장 시작하고 흐름을 보면서 타점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타점 보면서 우리 미리 매도할 준비, 올라가면 수익 확정 짓고 현금 가져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에너빌리티 3만원 4만원 기다리는 거 안됩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일수록 올라갈 때 수익 줄 때 바로바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녁에 영상 짧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영상인데요. 끝까지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소통방 안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해결해 드리고 내일도 에너베이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